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바로 비행기가 있는 풍경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얀 부분 있죠? 마스킹 테이프 붙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붓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에 넓은 부분 할 때는 제가 판매 중인 사선 브러쉬 중에서 가장 긴 브러쉬인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하늘이랑 강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구름 표현을 할 때는 플랫 화이트 브러쉬 4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행기와 건물 표현할 때는 블루문 브러쉬 3호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메인으로 사용하는 색깔은 퍼머넌트 옐로우 딥과 오페라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 그리고 울트라마린 라이트 비리디안 레드 브라운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부분은 웨톤헤트 기법을 사용해서 할 거고요. 밑에 강 부분은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사용해서 할 겁니다.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사용해서 황목에다 그리면은 이렇게 물 수면이 반짝반짝하는 효과를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구름 그릴 때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있는 구름과 멀리 있는 구름 표현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레이어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늘 부분 먼저 색칠을 해줄게요. 깨끗한 물을 붓에 잘 묻혀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하늘 부분만 물칠을 하실 건데요. 건물 부분에 살짝살짝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긴 사선면을 사용해서 색칠을 넓게 넓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그 전에 마스킹 테이프 0.5cm 정도 종이와 교집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주겠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저는 붙여주었어요. 위치 잘 확인하시고 부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사이사이에 물이 안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물칠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만 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웨톤헤트 기법 적용될 수 있도록 물칠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해줍니다. 이렇게 물칠을 한번 하시고 한 1분에서 40초 정도 한 4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 주신 다음에 광택이 조금 없어지려고 할 때 물칠을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물칠을 한번 골고루 해줄 건데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 많이 마른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 먼저 물칠을 해줄게요. 저는 비행기 주변이 조금 물이 빨리 흡수돼 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했고 나머지 부분도 물칠을 해주겠습니다. 이쪽도 조금 물칠이 덜 된 것 같아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급 수채화지에다가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붓질을 많이 해도 종이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렇게 붓질 많이 해주시고요. 오히려 색을 올릴 때에는 붓터치를 정말 필요한 만큼만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꼼꼼하게 바르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칠을 두 번을 해주시면은 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마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칠은 될 수 있으면 귀찮으시더라도 꼭 두 번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물칠이 약간 더 스며들길 기다리면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양 주변이 가장 밝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점점점 오페라에서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하늘 이번에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퍼머넌트 옐로우 딥 풀어줄게요. 이 풀어준 색깔로 사선의 가장 긴 면 있죠? 요 사선면을 사용해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요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페라색을 바로 여기다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튈 수 있는데 스펀지 등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를 일부러 노란색으로 다 칠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뾰족한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부분 아니고 뒤집어서 뾰족한 부분으로 약간 선긋듯이 해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넓은 면 사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은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약간 너무 다 색감으로 차버리면은 뭔가 숨통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씩 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색만 한 번 더 섞어줄게요. 내가 방금 칠한 요 부분에 조금씩 섞여도 괜찮아요. 붓 한번 이제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오페라색만 옆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딥과 섞이지 않도록 단독으로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골고루 묻혀주시고 넓은 면 사용해서 그리고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또 색칠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굳이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아도 돼요. 태양 주변에만 조금 신경 써서 다른 색 없도록 태양 주변에는 노란색만 있도록 해주시고 약간 지금 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르면은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위에까지 오페라색으로 칠해줄게요. 여기까지 칠을 해주고 이제 보라색을 조금 섞어볼게요. 보라색을 처음에는 너무 많이 섞지 말고 조금만 섞어서 거의 위에까지 붓은 이렇게도 쓰고 조금 얇은 선 그을 때는 점점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을 칠했으면 이렇게 사선 방향도 조금씩 사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만 많이 엄청 진하죠? 보라색만 많이 해서 위에 부분 엄청 진하게 해도 이미 물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마르면은 흐려집니다. 느낌대로 자유롭게 하늘에는 특히나 정답 있는 게 아닌 자연물 중에 하나잖아요, 하늘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세요. 한번 대충 씻어서 오페라색을 살짝 섞고요. 이제 약간 톤을 쪼갠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씩 더 다듬어 줄 건데요. 이렇게 하늘을 한 다음에 이제 구름을 그려줄 거예요. 구름은 근데 한 단계 말린 다음에 바탕 베이스 하늘을 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시는데 어느 곳을 딱 칠하는데 말랐다 그러면은 바로 멈추셔야 돼요. 웨톤웨트 기법을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초보분들은. 그럴 때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멈춰주세요. 안 그러면은 그림이 조금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태양 부분을 깨끗하게 씻은 붓으로 다른 붓으로 해볼까요? 이 붓으로 둥근 붓이 조금 더 다루기는 쉬우니까 이렇게 닦아내실 때 거의 물기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닦아낸 붓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럼백 현상이라고 해서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건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물을 해볼 건데 물은 웨톤헤트로 안 하고 그냥 웨톤 드라이 기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딥에 묻히시는데 물이 너무 많지 않게 약간 갈필법으로 물을 해볼 거예요. 여기 상하 뒤층이 되도록 색감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오페라 색깔 살짝 섞는데 역시나 물이 많지 않게 섞어주신 다음에 주변을 붓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한 위치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 갈필법 같은 느낌만 나면 돼요. 물이 너무 없네요. 하다가 물이 너무 없을 때는 더 이렇게 물을 데리고 와서 색도 만들어 주시고요. 물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게 또 황목의 매력이죠.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세목에서는 하기 힘든 이런 느낌, 기교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풍경수차에서는 특히나 황목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랑 오페라색을 조금 섞었어요. 이 반짝이는 느낌이 여기 위주로 들게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까지 다 반짝거리면은 이 반짝거림의 아름다움이 조금 사라지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절제를 해가면서 해줄게요. 이제 보라색을 아까 썼던 색 써도 괜찮아요. 채도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약간 지저분한 색이 되는데 그럴수록 좋아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약간 뿌연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고? 여기도 마스킹 테이프의 두께 때문에 다 안 칠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꼼꼼하게 칠을 해주시고 보라색 팍팍 섞어서 나머지 부분 해주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울트라마린 색깔도 살짝 섞어서 마무리를 들어가 줄게요. 여기 건물에 있는 비친 그림자들을 할 거거든요. 울트라마린 색깔 섞은 걸로 웨톤 드라이 기법도 이렇게 약간 속도감 있게만 해주시면은 무리 없이 웨톤헤트 기법처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덜 희끗희끗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오렌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이 부분을 덮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은 어떤 느낌이 될지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반짝반짝이들이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거는 없는 힘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근슬근 하면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예 없애고 여기도 거의 없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른손잡이라 살짝만 이렇게 비틀어서 할게요. 여러분들도 굳이 이렇게 정자세로 하실 필요 없고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놓고 그리세요. 그리고 건물 따라서 높이 변형해가면서 지그재그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이 부분 바닥에다가 놓고 로봇처럼 왔다 갔다만 하면 강이나 바다에 비치는 거 쉽게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더 감춰져도 될 것 같은데 보라색 여기 보라색 있던 거를 활용을 해서 조금만 더 가릴 수 있는지 해볼게요. 건물이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균형을 더 잡아주면서 반짝이들을 없애든지 더 넣어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까지 다 그려야 전체적인 느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붓을 바꿔볼게요. 4호 브러쉬 사용해서 구름을 표현해 볼 건데 구름은 총 3개나 4개의 레이어 정도를 쌓아서 완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그냥 쓰던 색을 이렇게 흐린 보라와 오페라 섞은 요 색깔을 물을 살짝 더해서 조금 많이 필요하니까 요 정도를 만들어서 위치 선정부터 해줄게요. 스펀지 왼손에 이렇게 드시고 이쯤에 구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흐리게 구름의 실루엣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붓끝이 3시나 2시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눕혀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구름도 있고 지금 종이는 마르지 않았어요. 한 반 정도 말랐는데 광택은 없는 상태인데 이 깊숙이 물이 침투해 있어서 아직 안 마른 상태예요.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구름의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깔리기 때문에 이 상태를 또 사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마른 종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구름은 쌍둥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한 모양이지만 바람의 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이지만 같은 모양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쯤에 구름 무리들을 그려주고 또 여기다가 또 조금 그려줄게요. 붓을 너무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도시나 3시 방향으로 눕혀서 그리시면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구름이 다 존재감 있게 진하게 되면은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멋이 없거든요. 진짜 존재감 없는 조금 구름이야 뭐야 싶은 것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진짜 훨씬 더 그림의 완성도를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쓰다 보면 색이 바닥에 날 거예요. 그럼 다시 오페라랑 보라랑 섞어주세요.
섞어서 물도 살짝 섞어주고 퍼머넌트 옐로우 딥도 살짝 섞어서 요런 데 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름이 약간 이 색들과 옐로우나 오렌지색, 베라색들과 조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구름보다는 살짝 더 노란 기운이 많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쬐끔쬐끔한 존재감 없는 구름들도 꼭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림을 정말 말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구름 2차 작업을 해볼게요. 같은 색을 만드시는데 보라의 오페라를 섞으시는데 조금 더 진하게 섞어 보실 거예요. 보라 오페라 해서 물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한 요 정도 농도로 진행할게요. 살짝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 우리 했던 데 있죠? 거기에 한 1-2mm 정도 불규칙하게 간격을 밑으로 두고 구름을 진행을 해줄게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했던 거에 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살짝 밑에다 해준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살짝씩 보이겠죠. 위에다가 해버리면은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하면서 이런 잔구름들도 더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처음에 여기가 흐렸기 때문에 레이어도 더 흐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주시는데도 면적이 약간 넓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 채워버린다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샘플을 보시고 아, 이 정도 느낌으로 해줘야겠다 감을 잡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붓끝이 지금 한 4시 정도를 바라보고 있죠? 약간 사선으로 눕혀서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살짝 해줄게요.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잔구름 해주시고 여기가 조금 흐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줄게요. 모양이 겹치는 게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라색 살짝, 아주 살짝 더 섞어서 여기는 조금 진한 보라색 위에 구름이니까 구름도 조금 더 진해 보이겠죠? 그래서 보라색만 조금 더 섞어주었어요. 구름을 지금 마스킹 테이프 있는 데까지 그려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실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그 위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래야 떼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오렌지색을 살짝 섞어서 구름을 오른쪽에 있는 구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비비듯이 그리면은 구름 그리기 더 쉬우실 거예요. 붓끝이 향하고 있는 방향 지금 어느 쪽인지 보시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없어요. 물감이랑 물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를 해줄 겁니다. 자,
자, 이제 3차 구름을 해줄 거예요. 3차 구름은 조금 더 진해야 되기 때문에 보라색에 오페라색에 울트라마린색을 섞어줄게요. 그리고 레드브라운 색도 조금 더 섞어주겠습니다. 요 정도 색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해주실 건데 방금 전 레이어보다 조금 더 밑에다가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모든 구름을 해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 되는 구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이 해주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주 살짝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구름은 굉장히 멀리 있어 보이죠? 이런 거를 또 노린 겁니다. 물 살짝 물이 말라가요. 실내가 건조하면 특히 그렇기 때문에 물 살짝 끈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 되는 데만 해줄게요. 다 해주지 않고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여기도 요 세 개의 구름 중에 하나에만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붓을 대충 정말 대충 씻어서 물을 좀 빼요. 그러면은 반 정도만 색감이 방금 쓰던 게 남거든요. 걸로 저는 여기가 살짝 더 진해지면은 색감이나 구름의 느낌이 더 풍부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줄게요.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블루문 사무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여기 쓰던 데다가 그대로 해주셔도 돼요. 보라색 많이 그 다음에 레드 브라운 그 다음에 비리디안 이렇게 세 가지 색 섞어서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흡수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이 굉장히 두껍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기가 없다 싶게 만들어서 색을 칠해 주세요. 밝은 부분은 물을 살짝 섞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 그냥 이 무채색 만든 걸로 다 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 흡수시켜주고 하면서 삐져나가면은 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인조모 사용해서 자연물이 아닌 거는 될 수 있으면 인조모 사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지금 완벽하게 안 말랐다면은 분명히 번질 거예요. 조금이라도 번졌다 싶으시면은 바로 멈추시고 헤어드라이기 있으시죠, 다들? 헤어드라이기 사용해서 완전하게 바짝 말린 다음에 진행을 해주세요. 이 블루문 브러쉬 없으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은 인조모에 좀 브러쉬 사이즈 작은 걸로 비행기는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금방 끝나죠? 이제 물을 조금 더 내려와서 건물들을 색칠해볼게요. 건물들도 지난 시간에 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지금 조금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온 상태에서
태양에 가까운 부분부터 해줄게요. 지금 하는 부분도 절대 밖에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삐져나가면 나갈수록 아마추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색칠은 마스킹 테이프 있는 데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려서 해주시고 물감이 많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리디안, 레드 브라운, 그리고 바이올렛.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건물이 조금 일직선이 아니라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워줄 수 없잖아요. 이미 칠해버려서 건물의 크기나 부피를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럼 또 감쪽같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막 망쳤다고 그림 버리지 마시고 건물을 더 크게 키워주면은 될 문제니까요.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풍경화는 좋은 게 얼마든지 크기나 모양을 변형해 가면서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하면 할수록 만만한 게 풍경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조금 삐져나갔다고 해서 너무 막 절망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안 삐져나가는 게 좋다. 하지만 삐져나갔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조금 손이 빨라서 빨리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뭐 영상 소리로만 들으시면서 또는 잠깐 멈춰두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세요. 이런데도 될 수 있으면 일직선으로 마스킹 테이프 발라져 있는 데까지 다 칠해준다. 색칠을 해줬는데 여기 약간 선 같은 게 생겼어요. 아마 물칠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덧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색을 사용해서 물을 살짝 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붓도 같은 걸 사용할게요. 그리고 그림자를 살짝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똑같이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그려주시는데 밑에까지 다 그리지 말고 여기 시작하는 부분만 그려줄게요. 아까 나중에 마무리 해줄게요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야 되니까요. 여기는 희끗희끗한 게 없도록 꼼꼼하게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제 해 스티커를 떼어볼게요. 해가 아주 예쁘고 선명하게 잘 나왔네요. 스티커 쓰던 거는 이제 버려주시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볼게요.
이렇게 찢어졌을 경우에는 딱풀을 준비해서 찢어진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손가락으로 일단 펴 바르고 다실로 데리고 와서 위에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잘 눌러가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딱풀 두꺼운 내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리고 손톱으로 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놔두면은 다시 우글우글 해줄 수가 있는데 두꺼운 책등으로 완전히 말랐을 경우에 두꺼운 책등으로 며칠 눌러서 보관해 주시면 완전히 또 쇠종이처럼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